제가 예전에 북한이 왜 보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이유는 모르지만 9.11 테러 장면 때문에 북한이 보였네요. 예. 주식 퀀텀의 주식과 돈에 의해서 돈에 미친 사람들이 영성인 사람들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영성인 사람들이 악인을 배출해냈죠. 그러니까 신 같은 악인. 제가 분석해본 결과는 그래요. 신 같은 악인. 세상을 구하는 천사 같은 영성과는 죽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어요.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예. 영성이 좋은 사람, 그 착한 영성이 좋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자신들이 살려고 모여들면 그 착한 영성이 가진 사람은 죽게 돼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능력이 강한 사람한테 돌려지는 거예요. 죽으면 그 돌려지는데 그 영적인 능력이 돌려지는 게운 좋게 세상을 밝게 하는 사람이 돌린다면 그건 정말 운 좋은 거고, 하지만 그 돌리는 자도 악인인 거죠. 그 돌리는 자도 다볼순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죽고 그로 인해 또 새로운 악인이 태어나고, 그런데 그 악인이 태어나는 과정에 돈에 미친 사람들이 영성이 좋은 사람을 이용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들이 영성에 좋은 사람을 괴롭혀서 이용하려는 그 습성 때문에 악인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9.11 테러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영성이 좋게, 좋아서, 돈에 미친 사람들한테 타겟돼서 돌려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획기적인, 왜냐하면은 미국은 100% 크리스트 나라인데, 크리스트 사람들은 퀀텀에 의해서 뭔가 파워를 많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돈에 미친 사람들이 그 정치를 서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에 미친 사람들과 연합된 정치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돈에 미친 사람들이 어떻게 돈에 미쳐서 돈을 버냐? 그 와중에는 영성이 있는 사람들을 악인으로 만들어가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영성이 있는 사람들을 악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악마의 테러를 당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 영성이 있는 사람들을 돈벌이를 이용하려고 그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어버리니까, 걔네들이 악인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죠. 그 돈에 미친 사람들이 악인인데, 그 악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 영성 있는 사람들을 계속 죽이니까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들이 벌인 게 9.11 테러. 너네 돈좀 그만 미쳐라. 하고 벌인 게 9.11 테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9.11 테러에서 수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죽긴 했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고 죽은 거죠. 예. 죄 없는 사람들이 죽긴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돈에 미친 사람들이 주춤했어요. 영성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던, 한마디로, 뱀파이어 같은 사람들. 예. 돈에 미쳐서 돈을 긁어모으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 예,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 많은 행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그래서 그 희생의 끝에 있는 사람들이 악인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그 악인의 끝에 있는 사람들이, 9.11 테러를 한, 그래서 이거는 퀀텀의 피해다. 9.11 테러는 퀀텀의 피해다. 예. 결과물이다. 퀀텀의 결과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 9.11 테러를 보는데 왜그 러시아 북한이 보이나? 9.11 테러
안에 퀀텀에 대한 증오가 있어요. 퀀텀에 대한 증오가. 근데 퀀텀에 대한 증오가 있는데 그 증오가 전쟁을 유발하는 예. 그러니까 9.11 테러 안에 있는 분노는 그 끝으로 몰린 사람들의 분노가 있는 거죠. 끝으로 몰린 사람들의 분노. 근데 그 밑에 어떤 영상이 떴었냐면 북한과 김정은의 얼굴이 피접이 된그 피접이 상골이 된그 얼굴이 완전히 그 망가져버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죽은 그 퀀텀의 끝에 있는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러시아와 그 북한을 만나게 한 거예요. 저거는 그 전쟁을 유발할 목적으로 만난 거는 표면적인 거고, 그 둘의 관계는 내가 보기에는 퀀텀의 끝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무마하기 위해서 둘을 만나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쟁을 무마하기 위해서 둘을 만나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두 곳의 탑이니까. 근데 그 명분이 그냥 명분이 전쟁 준비를 하는 내용인 거죠. 안타깝게도. 근데 그 뭐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든 사람,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게 북한이 러시아를 신처럼 떠받들어서 얻은 게 있네요. 미사일 실험장을 확보했네요. 미사일 실험장이 아니라 그 뭐지? 우주 항공 발전에 관한 거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그래서 미국에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미국이 깔아놓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보면은 트럼프에게 도움을 준 그래서 근데 트럼프에게 도움을 줘서 전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선을 뒤집기 위해서 퀀텀의 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선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 사람을 도왔더니 이 사람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경악한 거죠. 근데 그 이게 만약에 미국을 경악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미국 사람들은 이제 많은 걸 겪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지는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별로 동요는 안될 겁니다, 아마. 어쨌든 김정은은 연구할 곳을 확보했네요. 그리고 자기의 영성도 살려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왜, 최근에 북한이 보였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쭉쭉쭉 한번 봤습니다. 제가 이것도 봤네요. 9.11 테러 영상. 네. 타로 카드에는 건물이 무너지는 게 있죠. 저는 건설사 직원은 아닙니다. 최근 제가 러시아 영상을 러시아의 쇼팽의 환상곡을 들은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피아노를 잘 치더라고요. 예, 한번 들어보면 정말 와, 황홀한 게 이런 거구나라면서 듣긴 했습니다. 제가 들은 건 이거예요. 영성이 좋은 사람이 영성이 좋은 아티스트의 무언가를 들으면 반응이 있을 때가 있죠. 경험상으로는 영성이 좋은 사람이 영성이
안 좋아졌을 때 영상 치유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영상을 보는 게요. 그 이유는 영성 치유 능력을 더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재미난 상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 곡은 쇼팽의 곡은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곡인데 나를 기차놀이로 굴리던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저는 쇼팽을 만나봐야 되는 거죠. 제가 쇼팽 노래를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쇼팽은 살아있질 않네요. 기차놀이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나의 영성을 이용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